시리즈요. 자. 쌤 너무 좋아요. 오늘은 수업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 다 지켜봐 주시고 자 일단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교시가 국어 시간인데 네. 이게 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국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며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질 거야. 네. 근데 국어 시간이다 보니까 네. 자기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외라어를 쓰면 안 돼. 알겠지? 외래어를 쓰면 벌칙이 있어. 외래어 쓰는 순간 바로 요 앞에 나가가지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바로 하면 돼. 알았지? 네. 은유화부터 자기 소개를 잠깐 해볼까? 네. 자, 박수. 네. 안녕, 나는 은유화고 여행 방송 하다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행 방송 하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이야! 좋다! 나 여기 외래어 나온 것 같은데 방금? 뭐라고 했지? 역행 방송 하고 있어. 역행 방송 역행 선생님 너무 학생을 농락시키는 거. 선생님 수업 뭐냐 진짜 뭐냐 나를 그렇게 정직한 선생으로 보지 마. 학부모 창반이 점점 올라가요. 즐겁네 즐거워. 다음은 우리 박수박 친구 한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이랑 오빠들 낙냄 방송하고 있는 박수박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소유비 학생 볼까? 소유비 학생,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을 때 가장 예쁜 여자, DJ 소유비입니다. 소라! 자, 그 다음 진소민 학생 어서와.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하면서 낚시하는 여자 진소민입니다. 진소민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까기 학생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여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야외 방송도 하고 있고 1년 4개월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 깍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말투가 엄청 귀엽다. 고맙습니다. 방송 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좋아. 자, 그 다음에 쿠크다슬 학생. 안녕하세요. 진짜 학생 같다 너는. 자,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강원도 영월에서 방송 시골 일상 방송하고 있는 과자 다슬입니다. 알겠어. 또 지금까지 쿠크 다슬이었고 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점점 알아가면 되니까 자기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제 자기 소개를 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진실 게임을 좀 해볼까 해. 이거 살짝 좀 민감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좀 솔직하게 네.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길 바래. 네. 열혈들과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다. 오프라인? 방송을 그러니까, 안 키고? 방송을 안 키고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만난 적 있고 만난 적 없고 만난 적 없고 있다. 만난 적 있고 만난 적 없고 오호. 만난 적 없으면 만난 적 없는데. 저는 정모. 소민이는 어? 정모해가지고. 정모. 그렇지. 그것도 만난 거지. 근데 정모는 열혈 정모를 따로 했어? 네, 작년에 한 번. 한 번. 네, 네. 어땠어? 네? 어땠냐고? 처음 이렇게 팬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했는데. 그냥 원래 알았던 사람들 같았어요. 맨날 방송에서 만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근데 이렇게 팬을 만났는데 또 그 중에서 되게 멋있는 남자 팬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다 멋있죠. 저희 팬들은 야. 야 배워. 이런 배워. 별풍선이 없었다면 방송을 안 했을 것 같다. 자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이런 질문은 그냥.
그냥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넘어가자, 넘어가자. 나도 오우야 이거는. 구계정 비로그인으로 다른 BJ의 방송을 염탐한 적 있다. 자, 하나, 둘, 셋. 구계정으로 다른 BJ의 방송을 염탐한 적 있다. 이것도 뭐 한 번씩은, 근데 다른 BJ 방송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지. 콘텐츠 같은 것도 좀 배울 것도 좀 있고 방송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다 볼 수 있어. 솔직히 다 봐. 어느 정도 보는데 혹시 뭐 들어가서 악플을 단 적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야, 진짜? 선생님은 있으세요? 난 없어. 난 다른 사람 방송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난 누구누구 BJ인데 만나서 반가웠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구계정으로 들어가서 몰래 별풍선을 쏴준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BJ 하기 전? 하기 전에? 저도요. 하기 전에 좋아하는 BJ한테 이렇게 쏴준 적 있어? 네, 아니 큰손이었어. 큰손. 열을 단 적 있나? 열을 단 적 있지. 진짜? 네. 대박. 다들 수학은 좀 잘하니? 369 게임을 할 거야. 역시 우리 클래스에 맞아. 아깝다. 수준에 맞게. 수준에 맞다. 벌칙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도 있고 인디안밥도 있고 딱밤도 있고 그 다음에 댄스도 있는데 나는 이번에는 벌칙을 다 댄스로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좋은 거지. 같이 안 해요? 같이. 나는 감독이지. 난 심판이지. 나는 안 해.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자, 준비. 3, 6, 9, 3, 6, 9. 3, 6, 9, 3, 6, 9. 1, 2, 4, 5, 7, 8, 10, 11, 12, 14, 15, 17, 18, 20, 21, 22, 23, 24, 25, 26. 야, 이거 틀리는구나. 아하, 부금 준비돼 있나? 이거요? 이거요? 보여줘? 여기다 붙일게요. 오! 원래는 선생님을 뒤로 태워야 되는데 일단은 원래 선생님도 같이 타시겠어요? 원래 뒤에 태워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지켜볼게. 뒤로 타실 니콜을 하신 분들께서는 탑승을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와우! 뒤에 탔다 생각하고 오케이 탔다 오세요 오빠 오케이 출발합니다. 우와 와우 오빠 탔다 봐. 아 귀를 들어주세요. 오오 오오 짜임새가 다 있네. 오 오빠 이제 갑기 뭐 여기까지만 그래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좋은데? 괜찮죠? 괜찮죠? 괜찮지 않은 섹시댄스 출 바에는 차라리 웃긴 걸로 가는 게 나아요. 이제 우리 3교시 사회 시간으로 넘어갈 거야. 사회 시간은 뭘 할 거냐면 자 사회 시간은 좀 약간 액티브한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냐면 너희들이 여기 지금 캠핑장이잖아. 네. 여기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보물. 보물 찾기를 할 거야. 보물 찾기를 할 거야. 저쪽에 댐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 끝까지 저 부분 저기까지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미션 통이 6개가 주어질 거야. 미션 통이 거기 뽑기 통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열어보지 말고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돼. 그럼 그 안에 상도 있고 벌칙도 있을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오늘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못 찾으면요? 못 찾으면 벌칙 받아야지. 못 찾은 친구들에게는 벌칙을 주어질 건데 그 벌칙은 유저들에게 물어봐서 유저들이 하라는 거 하면 돼. 내가 봤을 때 이 벌칙이 아마 제일 빡신 벌칙이지 않을까. 그래요? 진짜 유저가 하라 하면 해야 돼. 자 그럼 우리 몸을 찾으러 한번 떠나볼까? 네. 오케이 렛츠고 무브. 자 여러분들 우리도 현장 스케치를 한번 떠나보자. 벌칙 까나리 액젓 마시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저 위에서 여기 전체적인 경치를 딱 보여드리자면 지금 밑에 이렇게 다들 보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물찾기를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여기 경치 죽인다, 그죠? 아, 다들 보물찾기를 여기 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아, 우리 학생들 잘 찾고 있나? 한번 내려가 볼까? 여러분들, 여기가 캠핑장이기도 하지만 여기 글램핑장이에요. 아, 이거 다 글램핑장이야, 글램핑장. 저 위에도. 여러분들, 이런 데서 자면 느낌 있지 않을까? 응? 야, 조금만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우, 야, 다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난 찾았지. 우와! 내가 일바로 찾았지. 우와, 찾았어? 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몰라. 아, 오케이. 까보면 안 돼요? 어, 안 돼, 까보면 안 돼. 까보면 안 돼. 어, 찾았어? 뭐 이렇게 잘 찾아? 뭐야? 뭐 이렇게 허술하게 숨겨놨어? 어, 너도 찾았니? 네. 오. 오, 빠른데? 뭐 이렇게 쉽게 찾지? 야, 너무 안 숨겨놨는데? 어. 근데 잘 찾으셨어요? 어, 박수아, 뭐 찾았니? 네, 전 못 찾았죠. 좀 찾아봐봐. 어? 너 두 개 찾았어? 네. 두 개를 찾았다고? 대박인데? 나에게 뭘 줄 건데? 뭐 줘야 되는데? 소원권 가져갈래? 소원 뭐 할 건데? 리액션 시킬 거지. 아, 리액션 무슨 안 시키지? 언니 멀리 사니까 막 서울 와서 같이 방송하고 이런 거 해야 돼. 아, 오케이, 좋아. 일단 준다. 오픈해 보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픈해 보면 안 돼. 오, 좋다. 개꿀. 자, 이제 다 같이 까보는 거야. 나요, 지금? 자, 지금 까. 과연 누가 상을 타고 누가 벌칙을 받았을지. 헐, 뭐야! 선생님! 자, 넌 뭔, 왜 이렇게 곡소리를 내는 거야? 나 컵 줄게요. 자, 한 명씩 공부해보자. 점심 식사 나는 컵 줄게요. 소유 믿는 뭐야? 아프리카 차량 타고 집으로 귀가. 오, 좋은 거네. 좋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꿀 의향도 있어요. 왜? 어? 왜냐면 전 동생이 데리러 오기로 했었거든요. 나랑 그럼 바꿔요. 뭔데? 아, 들어볼게. 나 이번 주 중 아프리카 TV의 대표 캐릭터 아티 부당우 방송. 아, 이거는 벌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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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나 아까 너 줬잖아. 아니야. 아, 소원 건 쓸게. 어? 어? 아! 아, 이거 가져가. 이거 걸렸다. 나 아까 봤어. 자, 너 좋았다. 소원권 파란 거 봤어. 자, 줘라. 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유비 악기 분장하고 하는 방송 기대해 주시고. 저는요. 넌 뭐야? 저녁 식사 후 정리. 아하, 오늘 저녁 식사 하고 나면 여기 설거지랑 이거 다 뒤적 뒤적 싹 하면 돼. 아,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저건가 봐. 아니, 정말 된 수방아 뭐야, 너? 저 아프리카 컴퓨터요. 어? 아프리카 컴퓨터. 아, 뭐야? 그런 게 있어? 컴퓨터에 사용하는 마우스팩. 나. 그럼 뭐? 상품을 줄게. 야가. 상품을 줄게. 야기 줄게요. 네. 왜 언제? 야, 아, 저거 내 거였는데. 꽃영자와 판교 맛집에서 점심 식사. 이거 진짜 괜찮아. 근데 법카 걸린 거거든. 진짜 비싼 거 먹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다들 배고프지? 네. 배고프지? 네. 그래, 우리 이제 수업은 오늘 끝났고. 몇 시죠 지금? 오, 5시구나. 야, 오늘 모든 준비한 수업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요리 대결. 요리 대결이요? 요리 대결. 쿡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어머, 아, 쿡방 있잖아.